자, 4번. 이것도 경찰 2차, 2010년도. 자, 2010년도 경찰 2차 봤어요? 그때 봤어야 된다고? 욕합니다. 악플 들어옵니다. 알겠지? 자, 리퀘스트가 나왔어요. 리퀘스트 미츠. 자, 주정명령 요구 제한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가 서브미티드라는 것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매니저가 요청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 모든, 자, 임플로이들에게 that ER을 요청했습니다. 뭐, 리포터가 어떻게? 자, 리포터는 서브미티드 돼야 됩니다. 자, 그날 끝까지, 끝에, 그날 안에 다 제출돼야 됩니다. 라는 문장이죠. 보니까, 자,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은 3형식으로만 단조롭게 됐지. 근데 이건 몇 형식이야, 지금? 임플로이어들에게 that ER을 4형식이죠.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됐어요? 일단은, 자, 모든 종업원들이니까 all 해가지고 S 붙었어요. 그죠? that ER을요. 그 보고서는, 자,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여기가 뭐가 생략됐습니까, 여러분? should가 생략됐죠?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니까. 조동사 문제 하나. 자, 언제까지? 그날 끝에까지. 자, 문장이 끝났죠? 됐죠? 뭐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부사적 용법이 필요하겠죠? 동사가 툭툭하게 튀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to를 붙여줘야 돼. 자, 연기 없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종류의 문장 우리가 도외를 할수 있으면, 문장의 구성을 볼수 있으면 쉽게 맞춰갈 수 있는 문장이죠. 좀 보니까 뭐가 어려워? 수동태 문장이 어렵죠? 수동태 문장은 왜 어렵냐면, 동사의 형태도 알아야 돼요. 동사의 형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태까지 봐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